단신을 풍미했지만 조용히 사라진 선수들.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인 선수들까지. 그래서 준비했다. 탑골맨. 축구계 페이커가 되고 싶은 남자 이상혁 캐스터입니다. 나는 축구계 그랬나봐. 첫 번째 힌트 주세요. 이효리, 하하, 황우슬의와 동갑. 아, 79년생. 작가의 TMI. 또 이효리의 제가 광팬입니다. 아, 보지 마. 자, 배오르게 하지. 야, 하지 너무 같다. 누가 다 60년생이야. 아, 제가 또 이효리의 광팬으로서 저 10ml잔에 마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시절 아시아에서 뛰었을. 아하. 남아메리카 출신. 남미 아시아에서 뛰고 79년생. 하여튼 디에고 포를란. 땡. 포를란은 이제 나중에 뛰었지. 뛰었잖아. 유명해 뛰었지. 그냥 79년생이라기만 해봤어. 둥가? 어? 오? 이거는 걘데? 아닌데? 호날두 리액션인데 호날두 아니겠지? 아, 나 아시아에서 지금 헷갈리네. 일단 좀 통통하네. 민머리야? 몰라, 나 같을 수도 있어. 넘어와. 아, 너무 어렵다. 득점왕 했다는 거야? 하고 싶다는 거야? 했다는 거지. 아, 나 기억 안 나. 와, 나 이름 기억 안 나. 에빈 제코. 와,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조광래 시절이잖아. 맞아. 조광래. 맞아. 안양 치타스 그래, 시절이야. 그래, 안양 치타스 시절에 조광래인데. 두 번이지? 2002년, 3년 정도 뛰었잖아. 그리고 얘가 어느 리그를 갔지? 라리가를 갔나? 아, 프리미어 독일 갔어, 독일. 아, 이름이 몇 글자인지만 알려줘. 몇 글자지? 네 글자입니다. 한국에서 뛰었던 이름이랑. 달라. 뛰었던 이름이랑 달라. 그럼 어디 걸 맞춰야 되는 거야? 다른 데서 뛰었던 거 맞아. 전화 찬스. 전화 찬스? 나 전화 찬스. 같은 사람 찾아와. 호정, 저기 안양 LG에서 뛰고 브라질 출신 우리 옛날에 조광래 감독 시절에 유명했던 그 샬케. 똑같은 사람한테 전화했어. 분데스리가 같이. 아, 저거 뭐야. 거기 갔다. 저 이제 전화 찬스겠습니다. 다른 사람 해야 돼요. 아, 씨. 네, 형님. 덕현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그, 하나만. 나 그, 알았어. 옛날에 알팀. 옛날에 LG에서 뛰던 알팀. 그 용병 누구지? 그 파티스타. 분데스리가. 그라피테. 그라피테 했잖아! 아,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어딨어! 그라피테라고 했잖아, 내가! K리그에 또, 네. 지존. 지존. 또 서우준 기자한테인데, 조금씩 시간이 좀 멀리죠. 머리 회로 돌리는 데는 좀 시간이, 과거를 또. 아, 그렇죠. 저는 요즘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이스타TV의 근본 축구대 황덕현 해설위원에게 이제 바로 물어봤는데, 황덕현 해설이 답이 오는 순간 또 이 R팀의 또 기억력이 또 떠올라서, 우당탕탕 되면서 제가 이제 무승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등록명이, 바티스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 이름은? 그라피테. 네, 그렇습니다. 2009년에 이제 힐킥. 뒷발이라는 표현을 사실 중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뒷발은 동물에게만 쓰거든요. K리그에도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많았다. 나드손 이런 선수도 있었어요. 아, 잘했죠. 예. 그 다음에 뭐 오르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활약하고 있고, 네. 최근에도. 지금도 뛰고 있는 선수들도 실력이 좋기 때문에. 아, 개막하는 K리그에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 축구를 보는 재미이지 않나. 아, 이렇듯 오늘의 무승부. 그래서 3승 1무 1패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